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서귀포로 여행에 왔는데, 여러분들 제주도 여행 오시면은 맛있는 거라든지 좋은 곳을 관광지를 좀 구경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잘 알려진 제대로 된 맛집을 소개해 드릴 건데, 서귀포 시내에 있는 예가입니다. 어떤 메뉴가 있느냐? 네, 메뉴는 다양합니다. 부대찌개, 김치찌개, 제주산 오겹살이라든지 김치찜이라든지 불고기 전골, 뭐 제주산 돼지샤브라든지 불낙 전골,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불고기 전골을 먹어볼 건데, 점심에만 되는 메뉴인데 제가 너무 불고기 전골을 먹고 싶다고 계속 양해를 해보니까 친절하게도 하나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정말 어머니 집밥같이 정말 따끈따끈한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진짜 친절이면 친절, 맛이면 맛, 서비스는 서비스, 모든 걸 갖춘 그런 맛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 서귀포 예가에 와서 불고기 전골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사모님께도 정말 친절하시고 반찬도 정말 잘 나오고요. 뭐보다 맛이겠죠? 맛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먹어볼게요. 좀 시끄러워도 양해 바랍니다.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고기. 진짜 맛있다. 아, 국물이 정말 끝내준다, 여러분들. 여러분, 국물이 맛있어서 밥 나눠 먹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반찬. 이렇게. 콩나물도 살짝. 이렇게. 와, 한 입에. 와. 와.
와, 여러분들 정말 배 터지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귀포 시내 놀러 오시면은 얘가 꼭 잊지 말고 한번 가서 맛있게 푸짐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먹은 메뉴는, 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불고기 전골인데, 와, 진짜 국물 맛이 진짜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김치 삼겹살, 군낙전골, 제주산 오겹살, 부대찌개 등등 여러 가지 메뉴가 있기 때문에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집밥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